내일은 낮 동안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감기 조심하세요. 곳곳에 대기 건조하겠고요. 자외선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아침 기온 7에서 17도로 다소 쌀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20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내외로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일교차 15도 내외로 매우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상하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차츰 흐려지겠는데요.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예상되고요. 이 비는 점차 확대돼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과 일부 경북 지역에는 건조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많이 건조하겠고요. 바람도 강해서 불씨관리 더욱 조심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인 어린이날에도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이어지 겠으니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비 내리는 곳 많겠으니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의 양은 봄비치고 많겠고요. 비 내리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